자, 그래서 문준이 복화 2에 7이네요. 오케이. 문장 카드 준비하고. 자, 먼저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커피 퍼피. PUPPY 그렇죠. 계속해서 Watch watch. WATCH 오케이. 요 뒤에다가 끼워주세요. 계속해서 This this. THIS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는 한개 안만 길어봤자 IT this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this가 나온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BY my MY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계속해서 Garden garden. GARDEN 오케이. 훌륭합니다. that THAT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니까 멀리는 한 개.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계속해서 HIS his. HIS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he랑 관련이 있습니다. he랑 관련이 있는데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요 뒤에다 끼워주세요. 제일 뒤에다가 얘 제일 뒤에다 끼워달라고. 제일 뒤요? 자, 여기다가 해달라고.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is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나를 이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말하는 사람과 관계에 있는 거지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나의 누구를 나를. he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일 때는 his지만 누가는 he고요. 누구를 일 때는 그를, him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계속해서 스쿨 school SCKOL 오케이. 이게 스쿨인가요? 나는 이게 스쿨인 줄 알았네요. CH가 보통은 취 소리 나지만 가끔씩 크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스쿠홀이네요. 스쿠홀 스쿨 스쿨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her. H-E-R 마찬가지입니다. her. 누구의. her는 특징이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입니다. 나를은 me였죠. 근데 그녀를도 her고, 나의는 my였죠. 근데 그녀의도 her입니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she라는 형태를 쓰죠. 그녀가 she.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틀린 거 하나도 없었네요.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My, his, her. My, his, her.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This is Polly. This is Polly.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일 때 This is 쓴다 했죠. This is Polly. Polly.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남자요. 남자인 것 같아? 여잔데요? 폴리란 이름 보통 여자한테 쓰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폴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다음 문장에 she로 등장할 수도 있고, her로 등장할 수도 있고, her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There is your puppy. That is a puppy야? There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That is her puppy. 오케이. her는 뭐 대신 왔습니까? Polly. Polly의. 점 찍고 S 해줘야지 누구누구의가 된다고 전에 배운 적 있습니다. There is a Polly's puppy. Polly 여자니까 Polly의란 말 대신에 그녀의란 말로 대신했어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저것은 우리말로는 누구의 강아지이니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ose puppy is it? is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Whose puppy is it? Whose puppy is that? 그럼 whose는 무슨 뜻이다?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누구의 강아지? Whose puppy? Whose puppy? 됐습니까? Whose puppy is that? That is Polly's puppy. That is her puppy. She puppy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This is Scott. 듣고 따라하기 안 합니까? 녹음하라 했는데 언제 한번 확인해보고 안 하면 주말에 불러야 되겠네. 뭐라고요?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안 들려요 이게? This is Scott. This is Scott. 뭐래요? This is Scott. This is Scott. Scott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오케이. 대리 이제 his school. That is school. School 스펠링 틀렸었죠. That is his school. His는 뭐 대신 왔다. Scott. Scott's school. Scott의 학교다. That is Scott's school.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ose school is that? 그렇죠. 저것은 누구의 학교니? Whose school is that? Yes, whose school is that? 했더니 that is, it is Scott's school, his school, 그의 학교. 계속해서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se mom is this? 그렇죠. Whose mom is this? 이쪽은 누구의 어머니이시니? Whose mom is this? This is my mom. 우리 어머니야. That is her garden. That is her garden. Her는 뭐 대신 왔어요? Mom. Are you mom? 오케이, 원래대로 했어요. 뭐라고 했다? That is my mom's garden. 나의 엄마의 정원이다. 나의 엄마. 엄마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my mom's 대신에 뭘 쓸 수 있었다? Her 쓸 수 있었다. 그녀의 란 말 쓸 수 있었다. 그래서 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Whose garden is that? It is my mom's garden. 우리 엄마 정원이야. 오케이, 그 다음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M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ose dad is this?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That is his watch. That is his watch. 오케이, 그래서 단어 틀린 거 없었고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 몇 가지 누구의 것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